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밤의 연애 비타민 텐피의 연애 핫 이슈. 안녕하세요,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코너 바로 돌아왔습니다. 위클리 핫 뉴스 돌아왔는데요. 자, 한 주간의 연예계를 들었다 놨다 한 핫 이슈를 모아서 여러분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돌아온 코너. 자, 여러분, 이 코너에 또 제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분은요, 이 연예계를요, 아주 들었다가 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놓고 정말 핫 이슈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아주 예쁜 제가 기자님을 초청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김면성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바로 나옵니다. 네네네. 아, 제 모습을 제가 볼 순 없는 거군요. 곧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자, 오늘 시즌 3 첫 번째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아이템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분들의 이름이 떨어지질 않는.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사건이죠? 바로 홍상수 김민우 씨가 동반 네.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어요. 네, 자 여러분, 홍상수 김민희 씨가 동반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지금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를 홍상수 감독과 네. 김민희 씨가 함께 찍었잖아요. 그게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또 여우주연상까지 김민희 씨가 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개봉을 할 텐데. 그러면 언론 시사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네. 기자간담회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두 사람 한국에서 그 정서상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언론 시사회가 있는 그 순간부터 네. 그 전에 기자님들께서는 네. 과연 이 두 분이 함께 이 곳으로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 장소에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조금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네. 이 두 사람 한국에서 네.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정서가 안 좋잖아요. 지금 또 이 두 사람을 향한 그 비난의 시선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얼마 전에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참석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보도자료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네. 진짜로 나온다고 네. 했는데 오늘 그 2시에 언론 시사가 있었고 네. 한 5시, 4시 반부터 한 5시까지 네. 이런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이 두 사람 당당하게 나와서 네. 자신들은 서로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다, 교제를 하고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의심했죠. 네. 자, 여러분께서 함께 이 장면 좀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 공들여 제작을 하셨고 두 분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작품인 만큼 영화 자체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기자분께서 가까운 사이라는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자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서로의 그 근데 진짜 여유가 넘치지 않나요? 네, 여유가 넘쳐요. 저희 뭐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 어머. 다시 들어도 나 지금 놀랍네. 와, 저도 다시 봐도 저희 나름 이런 거에 놀라는 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많이 본 그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들 얘기하시길래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네. 김민희 씨께서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댓글 반응을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 님께서는 당사자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또 불륜이라는 그쵸, 얘기를 많이 네. 한다. 그리고 뭐 와 대단하다 이런 댓글도 반응도 있고요. 뭐 밑에 조금 내려주시면 대박 뭐 어떤 분께서는 뭐 김민희 솔직히 멋있긴 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있어서는 솔직한데 네네. 그냥 솔직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네. 자신들의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지금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네.
그냥 좋게만 볼 수 있는 것인지 네.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나무네오님께서는 개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적인 시선에서는 뭐 본인들끼리 뭐 사랑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네네네.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남의 네. 다른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네네.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사랑이라고 그냥 대놓고 네. 이야기한다면 네. 충분히 공론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입을 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어쨌든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교적인 세상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비난을 그렇죠.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걸렸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네. 나이 차이, 사랑의 나이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네네. 나이 차이가 많으면 많다고 일단 여러 사람들 입을 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분들은 나이 차뿐만 아니라 네? 지금 기존의 가정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역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겹치어서 네. 뭐 이렇게 욕을 먹고 있죠. 또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그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다가올 상황에 대한 것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저 이 말은 진짜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네네. 그냥 사랑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또 외국에서 그 베를린에서 일이 있었을 때는 네. 그때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그냥 다 표시를 했었고 네. 그런데 그 뒤에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오늘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감당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네. 아 그래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렇다고 이들의 사랑을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근데 그거는 저기 기자님이 인정하든지 하긴 뭐 제가 인정하는 말들 그들끼리 본인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 안 하고 네. 뭐 이거는 예, 뭐 그분들도 저에게 뭐 그런 거 네. 바라진 않기 때문에 그거 누군지도 모르겠을 텐데 아예 모를걸요 제가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아, 갑자기 자기소개 하시는 거예요? 자기 PR 하시고? 예 네. 네, 아무튼 저는 네. 하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별로 사랑을 인정하진 네.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 뭐 사랑 같은 것들은 뭐 저희가 인정하고 말고 할 자식 그렇죠. 그런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분께서는 지금 댓글에 저희 이 연애 핫 이슈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이런 글을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김민희 씨가 인터뷰 때 저는 오늘 지금을 가장 신경 쓰고 산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맞아요. 만족하면서 내일은 보지, 않고. 내일은 보지 않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본인이 받으셨다면서 아 사랑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이 사랑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지금 댓글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개 열애를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구나 싶어요. 네. 시사회나 기자회견 장에서 네. 여배우가 저 좋아하는 남자 있다는 건 처음이지 않아요 거의 시사회에서 다 망가지고 망가져주고 막 따로 떨어져가요. 근데 닮았다. 제가 근데 앞을 다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닮았다고 하니까 네네.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네네. 아, 이 사람이요. 네네. 이 사람 다른 사진 보면 카레 라이스. 예.